2021년 7월 17일 오전 12시 52분. 이거는 16일 영상이고, 오늘은 금요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이제 어제 PCR 검사를 받았어서 자가격리를 했었어야 됐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그 보건소에서 PCR 검사에 대한 결과값을 이제 문자로 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제 저녁에 결과가 음성이라고, 이제 어제 검사 받았던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 있던 사람들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결과를 받았다고 전에 들었었다. 그래도 오피셜하게 문자로 보내주는 건 오늘 아침 10시 정도였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했듯이 음성이 나와서, 그러면 내일 정상적으로 실험실에 가도 되는 건가? 원래는 이제 주말까지, 일요일까지 이제 건물이 폐쇄라고, 3층이 폐쇄라고 하기는 했었는데, 음성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도 되는 건가? 하고 있었는데, 뭐, 오전 중에 만약에 그런 어떤 조치가 변경이 됐으면 뭐 연락을 받았을 텐데, 그런 건 딱히 없어서 그냥 계속 집 안에 머물렀었다. 그래도 음성이 나왔고 내가 뭐 밀접 접촉자도 아니기 때문에 나가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확실치가 않아서 오늘 아침에 보건소에 직접 전화를 한번 드려봤더니, 밀접 접촉자가 아니면서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면 바로 외출하고 정상 활동하셔도 된다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짐을 좀 챙겨서, 물론 아직 그 건물이 개방됐다고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못 갔고, 고양이도 밥 주러 나갔다. 너무 더워서 진짜 더웠다. 진짜. 샤워를 하고 이제 물이랑 이런 것들 가득 챙겨서, 사료랑 추르랑 가득 챙겨서 이제 밥을 줬었다. 이제 까망이 가족들한테는 추르도 가득 챙겨줬고, 그러고 와서 또 오늘 뭐 주말 같긴 했는데, 이제 사실적으로는 뭼가 금요일이었고, 사실은 금요일이었고, 이제 서류 처리할 것들이 몇 개가 들어왔어서 그것들 이제 방에서 처리를 하고, 뭐 방에서 처리를 하고, 또 이제 뭔가 학교 입장에서 또 뭔가 결과 이제 상황이 좀 심각했다고 생각을 했던지, 학교 차원에서 뭔가 백신을 맞게끔 해준다고 명단 작성을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혹시나 몰라서 아직 입학은 안한 상태지만, 왜냐면 거기 자격 요건에 대학원생 중에라고 말을 했었거든. 그래서 뭐 이제 행정실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려봤던, 일단은 이제 신청은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서류 처리도 그렇게 했었다. 그리고 혹시나 뭔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뭔가 서류 처리할 거에 이메일로 계속 오나 안 오나 이메일을 항상 켜두고 있었고, 그렇게 뭐 오늘은 FM 풋볼 매니저를 오래 했다. 진짜 시즌 막판이 남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집중해서 했었다. 그랬더니 뭐 결과도 좋았고 뭐 그랬었다. 여튼 그랬고, 또 점심도 먹었었고, 그렇게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 대청소도 쫙 한번 했었고, 빨래도 했었고, 밥도 내가 해서 직접 채를 먹었었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아마 부산 가서 치과를 가는 건 아마 다음 주에 그냥 맘 편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 확진자가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너무 해가 뜨거워서 오늘은 이제 원래는 낮에 이제 운동이라도 할거 했었는데 좀 이제 아무래도 상황이 어제 상황도 상황이었고 검사도 받았었고 검사하는 동안에도 이제 막 이제 검사하는 그 길에 줄 서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이제 그 의료진들이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아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요 뭐 이러고 어떤 이제 군대 어느 부대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또 오더라.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 또 이렇게 무리를 하다가 내가 또 감기 몸살이 오거나 이래 버리면 또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해가 떨어지면 운동을 가자 해서 가려고 했더니 또한 5시 6시인가 그쯤엔 소나기가 엄청 내리더라. 진짜 세게. 그래 처음에는 뭐 다른 방에 그 뭐냐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인가 해서 봤더니 비가 진짜 세게 내렸다. 그래서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또 밤에 또 그쳐서 이제 또 짧게라도 가자 이래서 자전거를 끌고 몇 바퀴 돌다가 돌아왔고 돌아와서는 샤워를 하고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 영상을 남기고 있다. 영어 말하기 연습은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아 쪽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 변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도가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인도 자체 내 인프라가 제대로 이제 위생적인 인프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든 사망자든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구호물품이나 의료물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확진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제 어떤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확진자든 이제 의료 물자든 혹은 이제 코백스라는 이제 국제 백신 이제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국제 어떤 인프라 시스템적으로 이제 백신을 분배를 하는 그런 단체, 구조단체, 기관에서 또 계속해서 백신을 받고 있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백신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접종, 뭐라 하더라? 완전 접종이라 그러나?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수가 증가하는 속도는 그걸 따라가지, 확진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쩌면 아시아의 새로운, 이 아웃브레이크, 진원지가 인도네시아가 될수 있다. 라는 내용의 CNN 기사를 가지고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냈고, 아마 내일도 이제 내일 오전까지 상황을 보고 또 이제 낮에 움직여 보거나 이제 또못 보고 있던 이제 논문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하루를 보낼 생각이다. 내일은 그렇게 지내면 될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오늘 여기서 끝. 2021년 7월 17일 오전 1시 1분. 오늘은 여기서 끝.